비박에 들어간 해도 인해서 가열에 상당한 안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박 의원들에게서 요구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9일에도 전혀 탄핵 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한다고 하면 공시간 동안 이루어질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뒤에서 내놓을 것이 뻔합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비박이 이렇게 실제 탄핵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 민심과 달리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